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자 나이 40대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남편과의 관계가 아내에게는 제일 큰 걱정거리죠. 친구들과 모여서 얘기를 해봐도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 모여있는 친구들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내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남편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에 접어든 아내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남편이 해야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년이 되고 폐경을 앞둔 아내들은 모든 것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도 쉽게 걸린다고 하죠. 여성으로서의 수명이 끝나간다는 위기감, 그래서 남편과의 잠자리도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결국 흥미도 잃고 만족도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어디선가 순환이 막혀버린 듯 몸은 더욱 무거워지고 행복할 일 없으니 항상 시무룩해지죠. 하루하루가 이래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300여 명의 결혼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이들 부부관계 만족도를 추적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폐경에 가까워지면서부터 부부관계 만족도가 해마다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데는 모두 자신감이 떨어진 아내 탓만이 아니라 사실 폐경에 대한 남편의 무지와 뿌리 깊은 편견, 그리고 부부관계를 대하는 남편의 그 무성의한 태도도 크게 한몫합니다. 어쩌면 남편 목이 더 클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이 폐경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요. 그냥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폐경기가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내분들의, 여성분들의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폐경이 완성되어가는 거죠. 폐경을 일찍 맞이하신 분들은 30대 말부터 시작되기도 하고요. 대부분들은 40대 중반에 맞이합니다. 그래서 평균 7년 동안의 폐경기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와는 다르게 연구가 시작됐던 10년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좋거나 더 향상된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남편들은 뭐 몸 관리를 잘해서 유독 힘이 장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테크닉이 있어서 아내분들이 만족했을까요? 폐경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과 여전히 찌릿찌릿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남편의 상냥함과 자상함이었습니다. 테크닉과 힘이 아니고. 남편의 자상한 성격과 상냥한 행동이 대체 부부관계와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내 이전에 여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신가 동시에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다 보시지 않았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보석 같은 영상들이 많은데 그걸 아직 다 안 보셨을까 몰라. 그걸 보셨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여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분들은 여성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남자의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뭐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깔고 여기에 내 아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취향 등을 추가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말 수도 없고 무뚝뚝하고 우직한, 자신의 생각조차 표현하지 않는 남편들은 오늘날 최악의 남편들입니다. 남자답다, 사나이답다, 이런 뭐 낡은 틀에 갇혀서 아직도 가정에서 그렇게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독선적으로 지내신다면 머지않아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유, 세상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요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합니까? 바로 소통, 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조선시대 사람처럼 행동하신다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제멋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거 사랑 못 받습니다. 제멋도 중요하지만 사랑받으면서 살아야죠. 폐경기를 통과하고 있는 아내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아내는 남편의 행동과 말투에 무엇보다도 예민해지죠. 중년에 접어든 아내, 예민해진 아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표현이 최고의 약입니다. 애정표현을 하려면 사랑한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애정표현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분들은 지난 영상 남편은 모르는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애정표현을 해야 하는지 아주 예를 들어가면서 꼼꼼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특히 부부가 잠자리를 가질 때 남편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면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매력이 없어서 남편의 반응이 이런가 보다 하고 더 많이 위축됩니다. 그러니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생활 속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여러 가지 애정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가질 때도 물론 야 매력적이다, 사랑한다, 어 최고다, 죽여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아내의 자신감을 갖도록 북돋워줘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속된 말로 아내가 중년이 되니까 수분도 적어서 뻑뻑해서 재미없다고 하시는 뭐 분들이 많습니다. 아유 이거 2% 부족해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위축되십니까? 자신의 수분이 적어서 촉촉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거 틀렸거든요. 남편분들의 얘기가 틀렸습니다. 그건 남편이 아내를 충분하게 정상까지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내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정성을 먼저 탓하셔야 될 겁니다. 애정표현으로 일상 속에서 아내를 충분히 응원해주고 합체할 때도 아내가 정상까지 오르도록 배려한다면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절대 수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차고 넘칩니다. 중년을 맞이한 부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폐경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폐경 과정이나 이후로도 폐경 전과 다름없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서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남편의 애정 표현이 적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애정 표현, 상냥함과 자상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신다고요? 시간 내서 제가 올린 부부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아내 탓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